자, 이거 보면은, 이 문제를 보면, 인생, 세옹지마, 뭐, 똑같아, 이런 걸 말하고 싶은데, 일단은 이거 전개를 해봐. EX, 왜그 말하는지 나중에 보여줄게. EIX. 발음 더럽네. Y, 마이너스 4YI. 마이너스 7이지. 그럼 이게 여기서, 아이는 아이대로 눈물을 흘리고, 어른은 어른대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문제 같아. 이게 수학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봐라, 철학 문제 같아, 철학 문제. 봐봐, 이제 아이가 있는 걸 모을게. 아이는 아이끼리 모아야지, 이렇게. 아이가. 아이가 두개 있나? 보자. 아이가 두 개밖에 없네. 그럼 6x, 아이 빼냈거든. 마이너스 4y, 아이 빼냈거든. 이렇게 맞지? 이제 아이가 있는 거 묶었어, 이렇게. 아이가 있는 거. 아이가 없는 거. 아이가 없는 거. 봐봐, 아이가 있어도, 이 봐봐. 이거를 철학 문제지만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한번 보고 성질을 보고 이 문제 풀어야지. A 플러스 BI일 때 이게 0이라고 한다면 실수 부분도 0이 돼야 눈물을 흘려야 되고 허수 부분도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지 0이 된다고. 항등식 성질처럼.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허수 부분도 0이 돼야 되고 이 실수 부분도 0이 돼야 돼. 그럼 이게 바로 연립 방정식이잖아. 연립 방정식. 맞지? 연립 방정식이야. 그럼 이걸 이제 계산해 보자. 계산해 보고 연립 방정식 풀어 보자. 6x-4y는 0. 그 다음에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7이 0인데 7을 넘겨버리지, 이렇게. 더럽네. 3을 곱하면 6. 3을 곱하면 3, 3, 7, 21. 이렇게 되지? 연립 방정식 지금 풀고 있는 거야. 같은 부호끼리 빼야지. 빼면 마이너스 7y는 마이너스 21. y의 값은 얼마 되나? 3. 3을 투입하면 몸이 건강해지겠지, 3을 투입하면, 인삼 같은 거. 6x-12는 0. 그럼 6x는 12. 12 붙이지 마라. x는 2. 이빨 빼진다. 이빨 깨진다. 이거지. 그래서 x는 2, y는 3. 이것처럼,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눈물 흘릴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철학 문제다, 이거. 여기까지 하자.